오늘은 흩날리는 벚꽃을 따라 남도로 내려갑니다. 꽃이 피면 그것을 상에 올리고 봄의 기운을 흥으로 풀어내는 사람들. 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바람 따라 물이 흐르듯 밥상 위에서 흐르는 그들의 멋, 풍류. 꽃에게 길을 물어 그들의 풍류를 찾아가 보렵니다. 아이고, 남도 땅은 천지가 꽃대골이군요. 이제 선비들은요, 매화가 필 무렵이면 매화의 향기를 쫓는 그런 여행을 했다죠. 이제 그것을요, 찾을 탐자를 써서 감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찾을 탐자 대신에 탐할 탐자를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 말이죠. 아, 꽃이 참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여수 영취산입니다. 진달래 꽃길을 사뻔사뻔 걸어오는 아낙들이 보이네요. 꽃을 보면 설레는 것이 역시 여인인가 봅니다. 봄이면 동네 뒷산에 어김없이 피는 꽃이 진달래기에 그 사연도 많답니다. 아니, 머리에다 꽃꽃 다잡아봐라. 진달래를 하나를 꺾어가지고 와서 이제 엄마를 주면은 엄마가 조항에 부엌 조항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꽂아놓고 빌었대요. 엄마가 1년 내내 자손들이고 식구들 건강 지키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고. 진달래가 가져온 봄 소식에 이 집안 주인 손심 씨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대로 봄나들이를 가보려는 것이죠. 가보신 것 중에서도 봄에 나는 거라고 깍색이라고. 깍색이요? 예, 훨씬 맛있는 거거든요. 여수에 봄이 오면 바다는 각종 해산물로 넘쳐난다죠. 오늘은 여수 앞바다에서 나온 해산물들이 주재료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기족의 관자, 갑오징어, 해삼의 전복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꼬치에 끼우기 쉽게 썰어줍니다. 오, 그런데 일일이 크기를 다 맞춰서 써는군요. 기왕이면 보기 전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예술이네, 예술 음식이. 공력이 엄청 들구만. 손이 조금 더 가고 시간이 들어도 음식에 멋을 더하는 것이 남도 음식의 특징이랍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징어는 뭘, 언제쯤 넣어요? 뭘 이런 걸 했었네. 이제 손질한 재료들을 일일이 꼬치에 끼워줍니다. 됐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그런데 꼬치에 끼우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군요. 이거 오징어 맛도 다르고 기저귀도 그렇고 해삼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바다에서 나와도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런 맛을 음양을 하면서 두견지 한 잔. 두견지 한 잔. 해물꼬치에는 간장을 기본으로 한 달짝지근한 양념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양념을 먼저 끓이다 꼬치를 넣어 간이 배이도록 졸여주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 먹기 좋을 정도로만 익혀준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술안주로 딱 좋답니다. 순심 씨가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아, 이번엔 대하가 등장을 했군요.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먼저 반으로 갈라 일일이 내장을 다 뺀 다음에 살을 두드려주는데요. 참기름 조금만은 좀 이게 좀 부서졌고 연하게 살을 두드려 펴준 다음 하나하나 참기름까지 발라주는군요. 말리갖고 또 한 번 바르고 또 3일 정도 말리갖고 또 한 번 바르고 세 번 정도는 말려야지 이제 먹기 좋게 맞으면 너무 메마르지 않고 꼬들꼬들. 참기름을 발라주면요 그 향도 좋거니와 새우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줘서 바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랍니다. 시어머니가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모든 걸 분위기를 잘 이렇게 형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음식 하는데도 흥이 나고 한잔 드시는데도 흥이 나고 흥도 많고 음식 솜씨도 좋은 시어머니 덕에 집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손심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음식도 배우고 풍류를 즐기는 여유도 익혔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뭘 꼬꼬술 담는가? 예. 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잘 됐구나. 그래, 그래. 시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바로 순심 씨의 술 빚는 실력이었습니다. 잘 익었어요? 아, 좋네. 집안을 드나들던 손님들도 순심 씨의 술을 좋아했다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년에 딱 한 번 담글 수 있는 진달래술 두견주를 만듭니다. 이 진달래가요. 수술이 있으면 술이 쉬어서 못 먹어. 네, 그래서 이 진달래 수술을 다 빼고 넣어야 돼요. 잎만 넣는 거죠? 그렇죠. 꽃잎만 넣어야 됩니다. 네. 맵쌀과 누룩을 한두 달 삭혀 밑술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찹쌀, 고두밥과 누룩, 진달래를 섞어 넣어줍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 발효를 시키면 진달래 향이 그대로 스민 두견주가 완성됩니다. 두견주 석잔에 오리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죠. 달큰한 향기와 부드러운 맛에 연식 먹다 보면 은근히 취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득한 진달래 향에 더 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고. 맛있네요. 잘 네. 익었어요. 역시 두견주 맛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 이 집엔 술과 함께 세월이 익어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막걸리 식초입니다. 하나 가지고 30년도 넘게 썼습니다. 이 병은 옛날 정종병 소주병이라서 옛날 어르신들 소주병이라 이거는 진짜 제 보물입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막걸리 식초의 종류를 여태 쓰고 있다니 이 식초병에 담긴 세월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막걸리 식초는요, 종균만 있다면 쉽게 계속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식초를 따라 쓰고 막걸리를 부어 흔든 다음 따뜻한 곳에 놓으면 발효가 된다는군요. 싹 섞여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되면은 노랗게 아까 저것처럼 그렇게 가라앉아요. 식초 갖고 왔네. 전라도의 감칠맛은 이 막걸리 식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죠. 특히 갑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무칠 때
막걸리 식초가 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막걸리 식초를 직접 담갔다고 합니다. 양념은 잘 젖어줘야 배합이 돼서. 매실도 들어갔어요? 응, 매실. 새콤달콤하게 만든 초고추장 양념에 갑오징어와 요즘 제철인 미나리를 넣어줍니다. 배와 채소도 넣어 아삭한 맛까지 살려주면 봄 기운을 즐길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완성이네. 맛보세요. 뭐 이런 거 모든 걸 해갖고 다 머리에다가 이거 산에 가서 진달래가 제일 많은 곳에 가갖고 술도 뭐 두견주도 마시고 오징어 회도 먹고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모든 걸 해포를 풀고 내려와서 한 해의 농사를 짓는답니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네, 내일부터는 열심히 일해야죠. 오늘의 이 모든 음식이 화전놀이 때문이었군요. 여인들의 손끝에 신바람이 묻어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전놀이는 조선시대부터 진달래가 필 무렵인 삼진날 주로 행해진 풍습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진달래이기에 반가운 마음이 더 들었겠죠. 그 옛날부터 시작된 화전놀이가 이들에겐 아직도 진행 중이군요. 영취산이 온통 진달래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즐기는 것이 이들의 풍류입니다. 진달래로 만든 화전도 놓였습니다. 꽃밭에 둘러앉아 꽃술을 한 잔 곁들이니 이제야 봄이로구나 실감을 합니다. 힘을 가진 그 음식은 다 이 꼬지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잡수고 굳는 여름까지 건강하게 우리 그리 보냅시다. 네. 네. 영취산 진달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잔씩 하십시오. 예. 화전놀이를 가면 봄의 정취를 시로 풀어내기를 즐겼다죠. 오늘은요 김종우 씨가 붓글씨 한 자락으로 옛 여인의 시를 한 수 써내려 갑니다. 간밤에 봄바람이 골 안으로 불어오더니 한 폭의 비단인 듯 진달래가 다 피었네. 그 꽃이 피는 곳에 두견 울음 애절하니 그 모습 그릴 때마다 나의 애를 끓는다. 꽃과 소리에 이끌려 구례로 왔습니다. 지리산을 떠돌다 구례에 정착한 소리꾼 김소연 씨가 집 근처 산기슭을 뒤지고 있군요. 봄 기운을 못 이기고 올라온 나물들을 캐는 중이군요. 원추라고 하죠, 원추리. 아, 원추리요. 봄에 일찍 올라오죠. 어쩔 적에는 막 1년도 산에 있고 100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산에 나는 걸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고. 소리 공부를 위해 1년이고 2년이고 만족할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뭐 하시오? 아이고, 너 뭐해 지금? 봄나물 한번 요리하지. 아내와 딸도 소리꾼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이거 뭐 할 건가 이게? 봄 야채 겉절이? 겉절이. 그렇지. 오. 그래서 이제 이런 향기가 들어가면은 훨씬 이제 더 봄맛이 더 진하게 나죠. 산에서 혼자 생활하며 익힌 솜씨로 식구들에게도 익숙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니네 아빠 칼 지르는 거 예술이다. 예술. 산 공부를 하던 중 우연히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아내도 만났답니다. 세현 씨 여기 와서 식사 좀 하고 가라고 하니까 그때는 못 먹은 채로 산속에서 체면 불구하고 그냥 가서 그냥 양껏 먹고 나오려고 보니까 뭐 뒷국자가 근지러운 거야. 이거 나무 잔치에 가서 나무 이거 모임에 가서 그래서 에이 밥 먹었으니까 밥값 좀 해야 되겠다. 노래를 한 곡 하게 가겠다고 노래를 한 곡 내가 뽑죠. 춘자 한번 해봐. 에이. 옳지 그렇지. 산곡 혹시 무인처에 아 목탁 소리에 삼고 수죽으로 굴을 삼억. 그리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나도 한 곡 하겠다고 노래를 그래갖고 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딱 본 거야. 봤는데 여기서 별이 번쩍하는 거야. 딱 여기서 별이 선명하게. 별이 번쩍한 노래 좀 들어볼까요? 소리 한 대목으로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그날부터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까지 극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그 이유였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에 못 가고 둘이 붙어갖고 이제 도망을 다녀. 그래갖고 막 이제 또 요 집에서는 이제 막 삶 보내갖고 이제 찾고 뭐 산속에 뭐 들고양 같이 그냥 전국에 수배를 내렸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냥 이제 그게 그 납치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래갖고 신명나게 돌아다니지 막 이 산 차산 어디로 도망 나오며 신고 나온 구두 뒷굽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 산 저 산 아이고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그저 빈손에 맨몸뚱이였지만 함께 소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뻐근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고. 장난 아니지. 와 맛있다 이거. 야 대충 했는데 맛있네. 자. 네. 가난한 밥상이 초라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건 그 밥상을 평생 함께할 식구가 있어서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네, 소리가 배심이라죠. 첩첩산중이지만 소연 씨에게도 배심을 기를 단백질은 필요했답니다. 이게 뭔가요? 가오리, 가오리. 이제 홍어가 맛은 더 나지만은 홍어는 비싸.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반건이나 되면은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그 시절 부족한 단백질을 가오리. 보충하기 위해 소연 씨는 가오리를 사다가 말렸습니다. 꾸덕하게 마른 가오리는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아 산에서 먹기엔 좋았습니다. 산에서 홀로 생활을 하며 소연 씨가 터득한 요리 비법이 있다는데요. 맛있고 멋있게 하려면 시간을 잡아야 푹 해도 안 되고 너무 해도 안 되고 감각으로 탁 제치간에 물 온 데 맞아 딱 건져내서 또 먹고 싶을 때 짝 내놔야 돼.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왜 안 나오는가 몇 번 손에 나오면 맛없는 거야. 네, 화려한 기술을 앞서는 것이
바로 제 때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야 피고 지고 열매 맺는 자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며 소연 씨는 때가 물을 익은 소리를 기다립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꽃피는 소리, 뭐 구름소리, 다 소리.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좀 공부한다면 자연을 좀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느끼면서 공부한다면 소리를 한다면 제 바람으로 좀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호, 열어 되나요? 열어봐 한번. 오, 우와, 오, 야, 배고파. 소리가 물익기를 기다리는 드금의 길.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아 아득하기만 했답니다. 아득한 길을 찾아 가정을 꾸리고도 홀로 산에 들어가기를 반복했죠. 산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함부로 안 버리고 짧은 물도 며칠 이렇게 이어서 우려나. 목이 터져라 소리를 하다가 홀로 앉아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일 때면 가족들 생각에 처량해질 때가 그리 많았답니다. 특히 전목이 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원추리 원래 꽃 아닌가? 꽃? 그렇지. 꽃나는 거지. 꽃이 아니 그거밖에 못 봤네. 근데 이건 이제 뭐야 이렇게 데쳐서 나물도 해먹고. 아 급한 게 이것저것 못 따진 게 그냥 산에서는 국도 끓여 먹고. 먹는 먹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나 지금 처음 끓여 먹는 거 처음 보거든 내가. 산 공부를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딸은 몰라보게 커져 있었습니다. 아빠도 워낙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일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챙겨줄 시간도 없으셨고 엄마도 엄마 공부하러 따로 아예 가 계시니까 만나기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뭐 아플 때도 뭐 저 혼자 다 견뎌야 했고 뭐 밥도 뭐 제가 다 초등학교 때 다 해먹었기 때문에 좀 그런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뭐 그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고생한 딸이 제일 많이 했죠. 사실 마음적으로나 뭐로나 전부서. 이제 그 시절에 전목이 딸은 소연 씨와 같은 길을 걷는 동지가 됐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니 아득하기만 했던 그 길이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 둥둥의 사랑 하이. 어허 둥둥의 사랑 지하이 사랑의 로그란의 사랑 가도 가도 황토길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그 황토길도 꽃길이 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영원히 그 길을 함께 할 테니 말이죠. 아마도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지 사랑의 자로 돌아오고 구름이 낮게 드리운 산길을 따라 소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을의 폐교를 빌려 판소리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군요. 비는 오시는데 뭔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서열 씨. 네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여기 경치가 예. 너무 좋고 예.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저 운무가 낀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유. 예예. 예. 얘는 저절로 소리가 나오게 생겼군요. 예, 오늘 같은 날 또 운무도 있고 네. 비가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부는 대로 이렇게, 예. 오늘 그 좋은 일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네. 이렇게 좀 갖다 드리려고. 아 이게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 호호. 된장도 어디가 맞춰 보자. 예. 아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예.
일품이로다. 어설프나마 저도 흥을 좀 돋워봤습니다. 골짜기도 깊고요. 네. 삼진강이 쫙 내다 보이고. 아하. 이렇게 소리 공사 좀 하시는 연세 드신 동네 어르신들. 이분들 계세요? 예, 아마 밤에. 자,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소연 씨와 동네 어른들을 만나러 온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모두 모여 계세요? 안녕하세요. 소연 씨는 동네 어른들이 부르던 옛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답니다. 인생님이 칼 잘 들자. 이제 막 일이 곧 닥쳐요. 이제 막 그냥 농사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잔치 한번 하고 먹고 놀고 그러고는 이제 고사리도 한 달 끊고 소리도 하시고 소리도 하고 마침 섬진강 제첩이 좋은 때라 함께 먹으려고 한답니다. 여기에 매실 진액이 들어가는데요. 매실 향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는군요. 그래 이제 이거는 장아찌를 빼지갖고 이제 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빼지는 게 진하게 나와요. 그래 이제 그거 갖고 항상 우리는 식초 안 사먹고 요걸로 갖고 식초 초장 해먹고 해무침 해먹고 그래요. 손이 크고 음식 솜씨도 야무진 옥자 씨가 제천무침에 나섰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고 이 제첩이 강물 따라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면 구례의 봄이 만개한답니다. 이 제첩무침 한 접시에 구성진 노래 한 자락이면 거성마을의 춘종도 한껏 흐드러진다죠. 장독에서 제 몸을 삭히며 이제나 저제나 봄이 오기를 기다린 놈들도 있습니다. 썰이 오기 전에 따다가 이 된장태에는 맛있어. 깻잎도 그렇고. 놔두면 다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장에 또 딱 속에다 넣어놓으면 오래까지 먹을 수가 있죠. 이제부터 꺼내서 늘 밥상에 올릴 할머니들의 밑반찬이로군요. 군내 나는 삭힌 고추처럼 할머니들의 사연도 세월과 함께 삭아서 노래가 되었답니다. 맛있겠다. 맛있군요. 맛있겠어. 19에 시집 왔고 군대를 21살에 군대 갔어. 아버님이요? 10원짜리 딱지는 일선에를 가는데 만장짜리 이내 몸은 왜 못 가는가. 잘하시네요 어머님. 옛날에 그 지 갖고 옛날에 우리 군대가 신랑들 군대 갈 때.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제 너 소리로 했던 거네. 형아 형아 시집살이 어쨌든가 말도 마라 숭도 많다. 나 그 노래만 눈물이 나나 보다. 형아 형아 시집살이 어쨌든가 시아버지 밥상에 수제 놓기도 어렵더라. 살다가 보면 그런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그래.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노래나만 부르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 노래 보면 딸도 세월이 지나도 한은 남아 할머니들의 노래는 늙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이게 핵고사리군요. 구이도 해먹은디 이렇게 엮고 핵고사리는 지금 향 맛있어. 저거보다 더 맛있어 그거 이래. 오늘은
고사리를 듬뿍 넣고 조기탕을 끓일 참입니다. 고사리도 조기도 양을 아끼지 않고 잔뜩 넣어주는군요. 아예 맛이 같이 갈라면 맛이 맛이 네, 무엇이든 듬뿍 넣어 많은 사람이 나눠야 맛있는 법입니다. 좋은 친구 있으면 같이 올라가고 노래 부르고 술 한 잔 먹고 그러고 세월 보내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서름을 노래로 풀어내며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흥이 없었다면 인생은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요? 소리와 네. 또 좋은 음식과 네. 꽃과 이거 뭐 여기 글씨도 있고요. 말하자면 풍류 가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의미에서 네.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한복씩 그냥 한번 하시던 대로. 아, 그래요? 아, 네. 이만 가도 배운 것도 익힌 것도 아니요. 그저 신세 타령을 하다 보니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 한 자락에 때론 울고 또 때론 웃으며 세월을 보내니 그럭저럭 인생의 황혼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음식도 풍류 중에 끼고 노래도 풍류 중에 끼고 무슨 글씨도 풍류가 있고 또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 풍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마음에 그림이나 글씨나 또 노래나 이걸 다 가슴에 묻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드시지요. 난 배고파 죽겠어 정말. 꽃을 탐하고 흥이 오르니 어느새 세 번째 풍류 여행입니다. 이젠 무엇이 저를 이끌까요? 네, 차의 향을 따라 순천에 야생 차밭으로 왔습니다. 막 트기 시작한 차나무의 우물 따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승설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춘분 청명을 향해 가면 싹이 되고 고구중 가면 잎이 되고 그러는데 이 우매가 가장 좋은 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이 차를 1등급 차로 해서 왕실에서 썼던 거죠. 신광수 씨는 이 야생 차밭을 일구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야산에 차나무를 일일이 심고 거의 가족같이 차나무를 보살폈다고 하는군요. 밤에는 이 차밭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달빛, 별빛 또 저 호수에 비치는 그런 것들이 밤은 신심도 솟아나고 술기운에 그냥 그렇게 이제 뭐 잠들기도 하고 깨보면 새벽 이슬 맞고 이렇게 내려가고 또 몇 시간 자지 않고 그냥 와서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차 향기에 취해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문득 차밭에 홀로 서보면 지난 세월이 꾸민 듯 합니다. 그의 길을 묵묵히 따라준 가족들입니다.
지금 마른 찻잎을 넣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해. 그래서 조금 불리고 밥물을 좀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너가 너. 평생 차와 함께 했으니 이들에게 찻잎은 그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상에 오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런 정도 넣은구나. 별로 많이 넣은 건 아니네. 5g 정도 넣었어요. 차 밥 하는 건 아빠는 별로 차 밥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었는데. 어린 딸에게 사서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때론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었겠죠. 그때는 아버지가 당연히 하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나면 저는 직접 그렇게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때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구나, 외로우셨겠구나. 손질하자.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아끼는 남편을 위해 아내 전옥 씨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서대 역시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조림을 주로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는 차 종실류라고요. 차씨 종자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훨씬 향이 깊고 은은한 향이 서대의 비린내를 없애주듯 전옥 씨 역시 남편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바랐습니다. 앞서지는 않으나 뒤에서 묵묵히 남편의 길을 응원하고 그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없애주었으면 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함께 살아오니 이제 장성한 딸과 아들이 삼남매입니다. 불붙이는 모습도 닮은 아들과 사랑스러운 딸은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은데요. 차를 덮을 때 불 조절, 가마솥 불 조절은 기본적으로 최하 3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온도 조절을 하는 데는 정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 외로웠던 길. 그 길을 함께 하겠다는 자식들이 대견하기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구중 구포. 찻잎을 9번 덮고 9번 말리며 신강수 씨는 지금도 덮을 때마다 달라지는 향에 빠져든답니다. 9번 하는 동안에 9번 향이 다 달라요. 9번 그 색깔이 다 달라요. 9번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가 느끼도록 해주는 5가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람에 언뜻 스치듯 지나가는 향을 잡으려 평생을 매달렸습니다. 더덥기도 향기롭기도 한 세월이겠죠. 차향을 머금은 밥이 완성되었네요. 향도 좋지만 쌉쌀한 맛이 입맛을 돌게 해서 더 좋다는군요. 마침 서대조림도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찻잎을 넣는군요. 찻잎은 어디든지 넣어도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예. 더구나 이제 우려낸 찻잎은 또 쓰거나 그런 맛이 떨거나 하는 맛이 덜하기 때문에요. 우린 찻잎은 보통 버리게 마련인데 이렇게 음식에 넣으면 비린내도 없애고 기름기도 잡아준답니다. 우린 찻잎을 이용해서 나물 무침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차에 향을 해치지 않도록 간단한 양념만 넣어서 무쳐주면 훌륭한 밥반찬이 되니 앞으로는 차를 마시고 남은 잎도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윽한 향을 머금은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차에 향을 쫓는다는 건 허공에 달을 쫓듯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차 한 잔에 머무는 향기를 평생 품고 살았으니 아름다운 삶입니다. 네, 담양의 한 고택입니다. 홍주송 씨 문중의 종손 송영종 씨는 술이 익는 향기를 피우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네요. 밑술을 갖다 붓고 같이 계속 칠해서 쌀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밥을 치면 그게 불가능하죠. 꼬두밥만이 그게 이제 가능하지. 영종 씨는 송씨 문중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향주를 만드는 중입니다. 예부터 그 맛이 워낙 빼어나서 송씨 문중의 대소사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애주가들이 줄을 섰었다니 그 맛이 참으로 궁금하네요. 이 술 석탄주 그럽니다. 애석을 석 삼킬탄. 아. 삼키가 애석하다. 삼키기가 애석한 술이라니 그 이름 한번 기가 막힙니다. 찹쌀과 누룩만으로 빚었는데도 그 맛이 달고 향기로워 입에 머금으면 삼키기가 아깝다는 뜻이라는데 밑술에 고두밥과 누룩을 섞었으니 이제 익기만을 기다립니다. 몇 하세요? 뭘 탕기려고? 뭘 다. 술이 익어가니 안주는 아내의 몫입니다. 종선에게 시집아 평생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숙명적으로 정부 종선으로 태어났은 게 잘해야죠. 끝까지. 이터에 다 조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말년에.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복 받으셨어요? 네. 복 받았지. 안 받아. 내가 받으면 당신도 받은 것이겠지. 여자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과 같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종가에 시집아 배운 것이 많으니 그것도 복이겠죠. 내 시어머니께 배웠다고 생각해야죠. 시집아서 많이 해 먹었으니까요. 친정에서는 부엌 일을 안 했으니까. 예. 된장 맛이 나거든요. 많이 넣으면. 오리탕에는요. 요 된장에 묻힌 토란대가 꼭 들어가야 맛이랍니다. 고추도 바로 갈아 얼큰하게 끓인다는군요. 고추 갈아서 넣어야 맛있고 또 고추 갈더라도 받쳐서 이렇게 넣어야지 그대로 넣으면 더 거치니까.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어 걸쭉하고 구수한 맛을 더합니다. 세월과 함께 익힌 맛이죠. 저도 아무리 젊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기에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도 이제 며느리도 지금도 그래요. 갈치라 생각 안 하고 근데 세월이 가면은 아 하겠구나 생각하니까 다 자연히 해. 세월과 함께 익는 것은 손맛뿐 아니라 마음인가 봅니다.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지혜는 절로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술안주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아, 이 술안주로 안성맞춤인
육전을 만들려는 것인데요. 달걀에 참기름을 넣는군요. 예, 참기름을 넣어야 계란 비린내가 덜 나요. 그래서 전에는 밀가루 들어가고 계란 들어간 데는 꼭 참기름을 넣잖아요. 집안 대소사가 많고 손님이 끊이질 않으니 후딱 술안주로 낼 수 있는 전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향에 방한잎전도 이맘때면 늘 상에 올리는 술안주입니다. 제 할머니 시대에, 어머니 시대에는 막 여기 막 마루, 사랑채 마루, 안마루 아주 가득 찼었대요. 그래가지고 손님 치르나고 힘드셨대요, 할머니께서. 술의 향기를 쫓아 대청마루까지 가득 찼을 애주가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가 송 선생님 댁 맞니? 네. 어디, 할아버지 어디 계셔?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그래? 네. 아이고. 불빵. 계십니까? 예. 아이고. 네. 아이고, 여기 걸어오는데 술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술 만드는 제조실입니다. 제조실입니까? 예. 그게 맛있네요. 뭘로 담그시는 술이에요? 찹쌀로 담는다. 찹쌀로? 찹쌀하고 누룩고구만? 찹쌀과 누룩, 물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넣지 않으나 발효가 되면서 매화의 향이 나는 듯 하고 과일의 향이 나는 듯도 한 것이 바로 석탄주입니다. 냄새를 맡고 목을 죽이고 남겨보니 야 기가 막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넘기기가 애석하다. 예. 예. 근데 제 목으로 타고 넘어갔으면 어떡하죠? 상당히 송용정 씨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석탄주 제조 비법이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한글 창제 이후에 있네요. 예. 어디 있습니까? 예, 대박이네요. 아, 석탄양주 업이라 법이라. 법이라. 예. 열대 뿌리. 끓여. 여기는 끓여. 아예 끓자고. 그렇죠. 가려워요. 여기. 끓여. 예. 가리누루. 가리. 아유, 난 못 읽겠습니다. 네, 아유,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이거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 제조실에서 만든 술 그 술입니까? 네. 사모님이 만드신 안주와 또 이 석탄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가 맛있나 술이 맛있나. 한 잔 드시죠. 그런데 이게 이 한 잔 술을 마시면은요 이렇게 손 선생님 이렇게 뵐 때 속마음이 보인답니다. 또 손 선생이 두 잔째는 제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합쳐지는 것이 이 바로 술의 힘이 아닌가 생각돼요. 아, 예. 네. 자, 한 잔. 술 한 잔에 마음이 흐르고 네. 그 향기가 입안에 맴도니 이것이 곧 풍류가 아닐까요? 이 댁에 사시면서 풍류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정서를 그 가져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 예, 저도 도시에서 네. 예, 애들 키우느라고 한 40년 보내고 이때 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자연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삶이 네. 곧 풍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이 꽃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의 꽃의 그리움 이것도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만드는 사람의 풍류가 섞여 있는 거네요. 술 한 잔에 주인장의 단소 소리를 청해 들으니 문득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봄은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못 버리겠네. 술잔을 들고 봄을 감상할 때 봄은 더욱 좋다. 봄바람에 취하여 춤을 추리 꽃과 버들을 보고 노래할 땐 백세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도 허무하구나. 네, 이렇게 풍류를 찾아서 바람처럼 흘러다니다 보니까 저 무릎장단에 콧노래까지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저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여유랄까요? 또 그것이 풍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꽃이 지고 이제 봄날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꽃 구경의 여유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